첫 화면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가 있고 오른쪽에 프로젝트 받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새로 들어온 기능인데요. 다른 앱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템플릿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손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교체해서 멋진 효과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받기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작업한 프로젝트 파일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모두 보기가 있는데요. 여기를 터치하고 들어가시면은 그동안 작업했던 것들을 쭉 볼 수 있고요. 다시 X로 창을 나가서 이 밑에 보시면은 SS 스토어가 있습니다. SS 스토어는 영상 편집할 때 필요한 소스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쭉 올려보시면은 또 이제 키네마스터가 개발한 다른 앱들이 있습니다. 비트싱크, 스피드램프, 뭐 스티빌라이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비트싱크도 사용하기 간편하고 좋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음악의 비트에 맞춰서 장면 전환을 해주는 그런 앱인데요. 빠르게 장면 전환을 좀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프로젝트 영상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앱들을 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다른 앱들은 일단 화면을 열면은 먼저 사진부터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열면은.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맨 위에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력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화면 비율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 미디어 기기들이요. 와이드 사이즈죠. 가로 화면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16대고 가로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이제 가로로 내가 편집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촬영할 때부터 가로 화면으로 촬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화면을 좀 올려보면은요. 사진 배치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 배치에서 선생님들은 어디에 체크가 되어 계신가요? 화면 맞추기요. 예, 화면 맞추기. 화면 맞추기나 화면 치우기나 이건 사실상 뭐 거의 같은 뜻이고요. 저는 자동으로 놓고 씁니다. 선생님들도 자동으로 놓고 쓰는 게 좋은데요. 이거는 사진에만 적용되는 그 효과입니다. 자동은 사진이 정지된 이미지죠. 이 정지된 이미지를 모션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자동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게끔 정지된 이미지가 동영상으로 뭐 패닝, 뭐 틸팅, 뭐 줌아웃 한 것처럼 그런 효과를 자동으로 주는 겁니다. 다른 앱에서는 이 사진이 정지된 이미지를 한 2초 정도로 지속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면 전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사진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환이 되지요. 그래서 이 모션 효과들은 아마 적용이 안된것 같고요. 그 대신 장면 전환 효과를 모든 클립에 적용한다. 이런 메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키네마스터의 장점은 모션 효과를 자동으로 줄수 있다. 이겁니다. 그 밑에 사진 길이도 있습니다. 사진 길이는 선생님들은 몇 초로 되어 있으신가요? 4.5초요. 예. 예전에는 기본이 한 6초 이렇게 됐었습니다. 뭐 프리미어에서는 기본이 한 5초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뭐 시대가 바쁜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런지 다른 앱들이 시간을 막 2초로 짧게 짧게 해서 그런지 키네마스터에서도 처음 세팅 값은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생님들이 크리에이터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가고 PD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영상의 분위기가 빠른 템포다. 그러면은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죠. 이 눈금자를 좌우로 이동하면은 시간이 늘어나거나 뭐 줄어들거나 합니다. 빠른 템포는 이렇게 조금 짧게 해주시는 게 좋지. 한 3초 정도.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약간 서정적이고 조금 느린 음악이다. 이럴 때는 조금 더, 한 뭐 6초로 해줘도 될 것 같아요. 6초로 해줘도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어떤 성격의 영상을 만들 것인지, 어떤 분위기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시간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장면 전환 효과의 길이는 기본이 1초입니다. 이거는 사진과 사진으로 전환이 될 때 그 전환되는 부분에 적용되는 그 시간인데요. 여기서는 앞에 사진에 적용되거나 뒤에 사진에 이게 1초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앞사진과 뒷사진에서 0.5초씩 양다리를 거친 것처럼 그렇게 해서 1초의 전환 효과를 주는 거죠. 이것도 전환 효과도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프로젝트 블로우기는 나중에 제가 반 작업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협업할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세팅을 맞추셨으면은요,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게 첫 화면입니다. 예, 이렇게 첫 화면이 오시면은요,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이건 사실 갤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갤러리에 내가 찍은 사진이나 톡으로 받은 뭐 이미지나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불러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앨범들이 보여집니다. 예. 위 아래로 내려서 앨범을 선택해서요. 오늘 작업하실 이미지나 동영상을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미지를 먼저 불러오죠. 이미지 불러오고 동영상은 또 사진 추가로 불러올 때 동영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한 최소 10장 이상 정도는 불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진 불러오는 동안 선생님 네. 제가 잠깐 질문 드릴게요. 네네. 지금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처음 시작 단계는 거기서 화면이 똑같아요? 시작 단계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네. 불러올 때 네. 그 구독 안내가 뜨나요? 아, 구독 안내? 아,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무료 버전이겠네요. 아, 여기서 뜰 건 같지 않고요. SS타워에서 저희가 효과를 불러오려고 할 때 그때 구독 안내가 뜰 것 같은데요. 네. 그때는 건너뛰기를 하시거나 그 X로 창을 닫으시면 되고요. 이게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무료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은 그게 효과를 많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요. 무료로 모든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데 내보내기, 아웃풋 할 때 워터마크가 들어갑니다. 예, 터치 하면은 아래쪽에 있는 타임이라는 곳에, 타임라인이라는 곳에 사진이 내려옵니다. 배치가 됩니다. 다 배치하신 선생님들은요, 오른쪽 위에 있는 X표를 닫고 창을 닫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처럼 요 화면이 나오셨나요? 네. 네. 가운데 크게 보이는 이미지는요,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밑에 있는 타임라인에서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타임라인 작업창이고요. 요 위에 있는 부분은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이 밑에서 작업한 것들이 보여지는데요. 어떤 것이 보여지냐? 요 빨간색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플레이 헤드라고도 하고요. 시간 지시자라고 합니다. 이 기둥이 있는 부분에 시간이
예, 오른 그 위에 빨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끝에는 영상의 전체 길이, 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요, 미디어 패널이고요. 여기서 미디어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는 이 타임라인에 지금 배경으로 쓸 영상 이미지들이 들어와 있죠. 이 레이어 1번 레이어에 배경으로 깔리는 그 영상을 불러오는 곳이 이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레이어는요, 말 그대로 레이어입니다. 층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이 1번 레이어 위에 PIP 기능으로 하나씩 쌓는데요. 여기에도 미디어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는 이 미리 보기 화면에 보시면은요,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중앙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PIP 기능, 화면 위에 화면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예, 효과도 있고요. 스티커 있고요. 텍스트도 이 레이어에서 들어와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시 화면, 왼쪽 화면을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왼쪽 화면은 액션 바입니다. 이걸 누르면은 또 어떤 메뉴가 실행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타임라인 부분에서요. 여기 타임라인인데요. 우리가 확대 축소를 이 두 손가락을 하지요. 엄지검지로. 이 타임라인을 축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확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리 보기를 내가 편하게 작업하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예,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확대, 축소해가면서 내가 터치하기 편하게 예,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을 확대를 하다 보면은요, 이미지들이 이 꽃을 좀 볼까요? 이렇게 축소를 하면은 여기에 타임라인에 보이는 이미지가 꽃이 하나로 보이지만은 화면을 좀 확대해 보이면은 이 꽃이 이렇게 세 개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 하나의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왜 갑자기 세 개로 늘었지, 네 개로 늘었지 이러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그거는 내가 여러 장의 이미지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요.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요, 1초에 30프레임, 30장의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영상에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점점 확대해 보시면은요, 이거를 프레임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같은 이미지의 프레임이 한 1초에 30장 정도 보여진다. 예, 우리가 영상 편집할 때 그 기본이 FHD의 30프레임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30프레임이라는 그 이유가 1초에 30장의 이미지를 연속으로 보여준다라는 그거고요. 60프레임은 60장을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대, 축소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저희는 오늘 그냥 시나리오에 맞게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를 불러온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순서가 조금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 안에서 시나리오에 맞게 예, 배치를 좀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두 번째 영상 아니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맨 뒤로 보낼 수도 있고 맨 뒤에 있는 이미지를 앞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작업은요, 약간 이렇게 화면을 좀 키워 두셔야지 이미지 선택하기가 좀 쉽지요. 그래서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그 이미지를 길게 터치하시면은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 진동이 느껴질 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앞쪽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은 뒤쪽으로 보낼 것인지 계속 터치 드래그 한 상태로 이동하시고 손을 떼시면은 이동이 됩니다. 롱 터치에서 진동이 느껴지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럼 그 부분에 빈 공간이 마련해져요. 그곳에 갔을 때 손가락을 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삭제는 어떻게 할까요? 예. 저희가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작업하고자 하는 그 클립 이미지, 영상에서는 이미지나 동영상들을 클립이라고 합니다. 그 클립을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면은 아까 왼쪽에 액션바라고 있다 그랬죠. 이 액션바에 휴지통이 있습니다. 여기 휴지통을 이거는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타임라인의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하면은 노란색 박스가 생깁니다. 이렇게 박스가 생긴 것을 확인하시면은 왼쪽에 있는 휴지통을 터치해 주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삭제했는데 제가 엉뚱한 거를 버렸다. 그러면은 액션바에 되돌리기 버튼이 있습니다. 되돌리기 버튼 눌러서요. 다시 복원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불러와서 필요없는 거 삭제하고 뭐 시나리오에 맞게끔 앞뒤 순서 변경 이렇게 한 다음에 추가로 또 불러오고 싶은 클립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건지죠. 이럴 때는 아까는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클립을 터치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클립을 불러올 때 터치할 게 없지요. 터치할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 빨간색 기둥, 플레이 헤드, 시간 지시자의 위치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작업을 실행하고자 할 때 이 시간 지시자가 있는 위치 이 오른쪽에 실행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영상을 맨 뒷부분에 불러오고 싶으면은 이동을 해야 되겠죠. 시간 지시자를 이 타임라인을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 있는 플레이 헤더가 맨 뒤에 위치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터치 드래그 하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요 왼쪽 아래에 있는 부분을 길게 터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타임라인 앞으로 보내기, 타임라인 뒤로 보내기가 있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은 뭐 3분, 5분, 뭐 10분 이렇게 될 수 있죠. 키네마스터에서는 제가 1시간까지 영상 편집을 해봤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터치 드래그해서 이동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럴 때 롱터치해서 맨 뒤로 가기 아니면은 맨 앞으로 가기 선택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맨 뒤에다 놓고요. 클립을 하나 더 불러오겠습니다. 아까 타임라인 1번 1번 레이어의 배경으로 깔리는 미디어는 오른쪽 패널에서 이 미디어에서 가져온다 그랬죠. 미디어를 터치하고요. 동영상으로 찍은 게 있으시면은 한 한두 개 정도 불러오시면 될 것 같아요. 터치해서 타임라인으로 그 영상이 내려왔으면은요. 오른쪽 위에 X를 닫아주시고 이 창을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동영상 부분에서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동영상이 너무 긴 거는 조금 잘라야 될 필요성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한 1분 이상 촬영했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게 그 화면 안에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전달하는데 조금 분산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줍니다. 사진은 뭐 정지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특히 뭐 잘라주고 할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진 그 지속 시간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 지속 시간을 필요에 따라서 늘리거나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그거는 이제 동영상 클립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할 때는 그 클립을 선택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터치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노란색 박스가 이렇게 생기죠.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했을 때는, 촬영할 때는 시작 버튼 누르고 종료 버튼 누르죠. 스마트폰이 가볍다 보니까 시작하고 종료 버튼 누를 때마다 흔들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누르고 나서 바로 큐 해가지고 행동이 이렇게 찍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뭐 지체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 부분에서는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트림 해주는 작업을 좀 해줍니다. 이 작업을 이제 잘라준다고 하는데요. 다듬는다. 원래 방송 프로그램, 뭐 드라마 같은 것을 보시면은요. 한 장면에 3초 이상을 안 보여준다고 합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3초 이상이 보여지면은 지루한 감이 있다 그래서 이제 3초를 하는데요. 그래서 촬영을 하실 때도 앞부분, 뒷부분, 정리할 부분, 그 시간을 두고라도 최소 5초 이상은 찍어주셔야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너무 짧게 찍으면은 정리하고 나면은 보여줄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하죠. 그래서 5초 이상, 최소 한 10초 이상 정도는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영상이 있을 때 앞, 뒷부분을 정리를 해줄 때는요. 이 앞부분에 붉은 노란색 기둥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기둥을 왼쪽은 오른쪽으로 조금 터치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왼쪽으로 조금 터치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영상이 앞 뒷부분이 조금씩 잘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근데 이제 터치감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이 방법 말고는 이제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요. 여기 되돌리기 좀 해놓고요. 이렇게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창이 하나 또 열립니다.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자 했을 때 터치를 하면은 오른쪽에 이 클립에 해당되는 메뉴들을 볼 수 있는 창이 열리는데요. 여기에 가위가 있습니다. 가위. 금방 알겠죠? 자르고자 싶은 게 있으면은 가위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가위를 눌렀는데요. 이 메뉴가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활성화가 된 거는 맨 밑에 있는 부분만 활성화가 되어 있네요. 왜 그럴까요? 다른 영역이 표시가 안 돼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클립의 이 플레이 헤드가요. 이 클립의 맨 앞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자르고 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메뉴에 전부 활성화가 안 된 거고요. 이 클립, 이 타임라인 위치를 조금 이동을 해줍니다. 이게 잘라내야 할 부분이 1초 이상이 있어야지 이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메뉴 활성화 돼요. 조금 이동을 하니까 네, 여기 활성화가 됐지요. 맨 위에 있는 거는
이 빨간색 시간 지시자 플레이헤드를 기준으로 왼쪽의 클립을 이쪽에 있는 클립을 뭐 잘라서 버리겠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오른쪽에 표시된 것은 이 오른쪽 부분을 잘라 버리겠다는 거죠. 저희는 영상에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아까 이 노란색 굵은 기둥을 터치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지만은 여기에 있는 왼쪽을 트림한다를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잘려나가죠. 마찬가지로 뒷부분을 정리하고 싶을 때는 이 플레이 헤드를 뒷부분으로 조금 이동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네,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트림을 한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이 잘렸고요. 이 뒷부분이 잘려져 나간 겁니다. 이렇게 가위 메뉴를 이용해서 예, 트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요. 말 그대로 그냥 분할입니다. 이 동영상 클립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그냥 두 개로 나눈다. 그거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은 이 분할하긴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시간 지시자가 있는 부분의 이미지, 요 플레이헤드 시간 지시자가 있는 이 부분의 이미지가 여기 미리 보기 화면에 보여지죠. 이 이미지가 중간에 삽입이 되는 겁니다. 분할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사진 이미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필름 모양이고요. 여기는 사진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예, 사진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에 컷 편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영상 편집은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컷 편집을 해서 이어붙이는 작업을 영상 편집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이제 조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우리가 사진 클립을 불러온 것들이 보이죠. 이것을 오른쪽에 이 재생 버튼을 눌러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면은요. 저희는 아까 장면 전환 효과를 안 넣었죠. 그랬는데도 이 사진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뭐 펜, 뭐 틸트, 그리고 뭐 줌, 인, 아웃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들어올 때 이 사진을 자동으로 해놨죠. 화면 치우기나 뭐 화면 크기에 맞게 이걸 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사진에 자동으로 모션 효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른 앱하고는 좀 다른 거죠. 특화된 그 기능이죠. 다른 앱들은 빠른 템포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환 효과를 주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화면에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뭐 다른 효과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건 또 따로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키네마스터에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만 해주면은요 다른 전환 효과를 안 줬는데도 이렇게 멋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요 내가 어떤 이미지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자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손이 안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들어간 그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을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처음에 우리가 화면 비율을 선택해서 들어올 때 16대 9로 들어오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사진을 불러온 이미지 중에서 이 타임라인의 이미지 중에서 한번 플레이를 이렇게 쭉 해보시고 화면에 꽉 차있지요? 화면에 꽉 차있지 않나요? 네. 차 있습니다. 네, 이건 자동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가 세로로 된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서
이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 또 어떤 게 새로 이미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 스마트폰이 이렇게 세로로 들고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꺼내서 찍기는 세로 화면이 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마 갤러리에 세로로 찍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세로로 된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볼 텐데요. 이 사진을 제가 세로로 찍은 이미지인데요. 자동으로 맞춰졌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졌는데 첫 위치가 화면에 처음 나타내는 첫 위치에서의 이미지가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선생님들은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요.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 장미꽃이 잘렸어요. 전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을 조금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자동을 선택해서 하는 것 중에서 이거 외에는 이 세로 사진으로 찍은 거 외에는 이 뒤에 부분에서는 특별히 제가 뭐 좀 고쳐야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요. 이 사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세로 이미지 한번 둘러와 보셨나요? 네. 예. 네. 그런데 세로 이미지가 제대로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이 타임라인에서 선택을 해주십니다. 이게 터치를 해주시면은 노란색 박스가 생기고요. 오른쪽에 또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이 창 중에서 이 가운데 이게 이제 펜앤줌 효과인데요. 여기 빨강색으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세팅하고 들어올 때 자동으로 적용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적용된 부분에는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필터를 적용했다. 그럼 필터 앞에 이렇게 빨간색 또 기둥이 하나 생깁니다. 이거 보시고요. 내가 이 효과를 얻구나 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이동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할 것은 요 펜앤줌입니다. 펜앤줌을 터치를 해보시면은요. 여기 새로 이미지를 보이죠? 네. 새로 이미지를 보이는데 그 안에 또 흰 상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흰 상자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새로 이미지 중에서 내가 이 미리 보기 화면에 보여지는 이미지는 이 가운데 있는 흰 박스에 있는 이미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것은 시작 위치고요. 끝 위치가 있습니다. 시작 위치는 이 플레이 헤더가 있는 처음 위치고요. 끝 위치는 플레이 헤더가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게 될 이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화면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걸 보시면은요. 지금 시작 화면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이 미리 보기 화면을 터치 드래그 해도 되고요. 확대 축소도 해도 되는데요. 확대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드래그를 밑부분으로 해서 저는 좀 장미가 보이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치가 흰 박스가 더 작아졌죠. 더 작아져서 좁은 부위만 보여줍니다. 그 좁은 부위가 보여지다 보니까 이 화면은 자동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확대를 많이 하면 사실상 좋진 않습니다. 화면이 깨져서요. 조금만 줄여볼까요? 네, 이렇게 조금 줄입니다. 이렇게 시작 위치를 선택하고 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미지가 어느 부분을 이 세로로 된 이미지 중에서 위를 보여줄 것인지 중간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이 아랫부분을 보여줄 것인지를 터치 드래그해서
예, 조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끝위치를 선택합니다. 끝위치는 여기 밑에 있는 박스를 터치를 하면은요, 이렇게 빨강색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 미리보기 화면을 이동을 합니다. 예, 저는 좀 하늘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럴 때는 예, 하늘로 이렇게 가지요. 그러면은 이 안에 흰 박스가 이 새로 이미지 전체 이미지 중에서 위쪽으로 가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새로 이미지를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시고 싶을 때는 그냥 가만히 두시면 안 되고요. 이 펜앤줌에서 내가 보여줄 위치를 조금씩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정이 끝나셨으면은요, 예, 체크 누르고 예, 앞 화면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이렇게 해보시면은요, 예, 자동으로 이렇게 모션이 적용이 되지요. 예, 이렇게 예,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요 사진 이미지 하나를 4.5초로 지속 시간을 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좀 더 길게, 왜냐면은 가로 이미지일 경우에는 그 안에서 조금씩 모션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시간을 뺏지는 않는데요. 이 세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이 짧으면은 빠른 시간 동안에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화면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 흐름이요. 볼까요? 이렇게, 이거는 그렇게 뭐 빠르지 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빠르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그 화면을 클립을, 타임라인에서 그 클립을 선택을 하고, 터치해서 선택을 하고,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자르기 했습니다. 자르기 했는데요. 이게 자르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늘리기도 가능합니다. 동영상은 촬영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도 없고요. 사진은 정지된 이미지죠. 그래서 좀 늘릴 수 있는데요. 이 뒷부분을 터치해서 오른쪽으로 터치 드래그 하시면은요. 위에 빨강색으로 예, 지속 시간이 보여집니다. 7분, 8분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시간을 좀 늘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새로 이미지가 보여지는 그 속도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서서히 예, 보여지죠. 천천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충분히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미리보기 화면이잖아요. 미리보기 화면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화면이 전체 화면에서도 그 안에 또 화면이 있으니까 좀 작습니다. 좀 불편하시죠? 내가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작업한 이미지들을 미리보기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화면도 작아서 답답하다. 네, 그러실 경우에는요. 이 오른쪽 재생 버튼을 길게 눌렀다 뜨십니다. 그러면은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답답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은 원상태 되고요. 여기 재생 버튼을 롱 터치. 재생 버튼을 롱 터치 하면은요. 예.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터치하면은 터치하면 왼쪽에 X 버튼 생깁니다. X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뒤로 가기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사실 중요한 건 했습니다.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컷 편집입니다. 어떻게 컷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상이 좋아집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장면 전환 효과를 한번 장면 전환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축소해 놓으면은요, 아까 플러스 버튼이 없어졌죠. 다시 좀 확대를 좀 해보시면은요, 이 플러스 부분이
장면 전환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플러스 부분을 터치하면은요, 오른쪽에 이렇게 또 창이 열리죠. 장면 전환 효과 창이 열립니다. 예. 저희가 해당 클립을 선택할 때마다 그 클립에 해당되는 예, 창들이 열립니다. 장면 전환 효과는 선생님들이 플레이를 한번 재생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정지된 이미지에 모션이 자동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장면 전환 효과를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부드럽게 연결이 되지요. 네. 그런데 나는 장면 효과를 꼭 줄 거야. 또 이러시는 분들이 항상 계시거든요. 그럴 때 화면이 축소된 상태에서는 이 플러스 버튼이 안 보이니까 플러스 버튼을 화면을 타임라인의 창을 확대해서 예, 플러스 버튼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이 플러스를 예, 터치해서 터치해 주시면은 이렇게 장면 전환 효과에 대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처음 하신 선생님들은 이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SS스토어에 가서 불러오셔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구독 안내가 나옵니다. 구독하라고. 구독 안 하실 거면은 뭐 건너뛰기나 X로 창을 닫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혹시 광고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초에 이게 이제 무료로 되면서부터 광고를 일정 시간 시청을 해주셔야지 이게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 있다 쉬는 시간에 SS스토어에 가셔서 효과들을 조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타이틀 폰트도 좀 받아두시고요. 장면 전환 효과 몇 개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면 효과를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이 장면마다 이 장면 이 플러스 버튼이 장면이죠. 이럴 때마다 다른 색다른 효과들을 계속 넣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장면 전환 효과를 사실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앱들은 장면 전환 효과를 넣게 돼 있지요. 그리고 모든 클립에 적용하기가 돼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 사진 배치를 자동으로 해놓으면은 굳이 장면 전환 효과를 줄 수는 없는데 한번 전환 효과를 주자면은요. 효과를 선택 안 하신,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지 않으신 선생님들은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효과들 중에 대표 장면 전환 효과. 대표 장면 전환 효과가 있는데요. 터치하고 누르시면은 여기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대표니까 대표적인 거지요. 다른 앱에서는 요 겹침이 기본 중에 기본인 장면 전환 효과인데요. 이게 디졸브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용어가 틀려서 조금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게 디졸브다. 겹침은 디졸브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터치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왼쪽에 또 장면 전환 효과의 지속 시간이 나오죠. 기본은 1초입니다. 내가 이것을 좀 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싶다. 겹쳐지는 그 느낌을 좀 더 주고 싶다. 할 때는 예, 시간을 조금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은요. 네. 2초도 괜찮네요. 자연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할 때는 2초 정도도 예, 괜찮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모든 클립에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편집하실 때는 조금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 자동으로 선택해서 이 편집을 하실 때는요.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굳이 넣고 싶을 때는
요거 아까 대표 장면 전환에서 겹침 요것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모든 클립에 요것을 해주시면 되죠. 내가 사진으로만 제가 사진작가 선생님의 영상 편집을 해드렸는데요. 사진이 한 7, 80장 이렇게 적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일단은 이 겹침, 디졸브로 전부 줘야 됩니다. 완전 이게 손으로 한 노가다입니다. 노가다로 이렇게 좀 하고요. 그 자동으로 모션이 적용되는 건 자동으로 주면서도 또 장면 전환을 사진에다 주는데요. 디졸브를 다 주고요. 이렇게 디졸브만 또 전체 다 적용시키면은 영상이 좀 짧으면 괜찮은데 영상이 길어지면은 또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죠. 조금 나 나름대로의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 기승전결이 되는 그 부분에 색다른 전환 효과를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디졸브 겹침 효과를 주긴 주지만은 영상이 길어질 부분에 어느 한 부분에 특정 효과를 주실 수 있죠. 그럴 때는 여기 SS스토어에 가서 보시면은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효과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전환 효과는요, 이 뒤에 배경, 뒤에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까 하는 그 효과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효과를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 뒤에 올 이미지에 어울리는 효과를 주셔야 됩니다. 안 어울리는 효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쓰고 싶은 효과들을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그 효과들을 하나씩 적용을 해보셔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영상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효과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34분인데요. 40분까지 휴식을 좀 하겠습니다.